안녕하세요. 우선 저희 달빛조각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빛조각사에서 총괄 PD 역할을 하고 있는 송재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넥슨에서 세계 최초의 MMORPG 바람의 나라를 만들었고 이어서 NC소프트에서 지금도 성황리에 서비스 중인 리니지 PD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뒤 엑셀게임즈를 설립해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문명온라인, 아키에이지 등 꾸준하게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달빛조각사는 VR과 MMORPG 장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달빛조각사 주인공 이현은 게임은 잘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VR 게임인 로얄로드에 접속해서 위드라는 캐릭터로 다양한 게임 속 유저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위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조각사라는 직업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지만 노력을 통해 뛰어난 검술을 가진 캐릭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실의 주인공 이현과 게임 속 위드의 성장 과정을 그린 스토리가 독자 여러분의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 소설이 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내용을 알지 못해도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컷신과 NPC들 간 대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게임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물론 방대한 이야기를 게임으로 모두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핵심적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좀 더 원작의 내용이 궁금하신 유저분들께서는 카카오 재팬에서 서비스 중인 피코마 앱에서 달빛조각사를 웹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웹툰을 같이 보시면 더욱 재미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주얼적으로는 귀여운 컨셉의 캐릭터들과 동화풍의 배경을 통해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수집, 낚시 등 다양한 생활 컨텐츠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RPG의 게임성이야말로 달빛조각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리니지와 아케이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정통 MMORPG의 게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MORPG 유저가 상위를 노리고 치열한 경쟁 구조, 일기토를 즐기는 아레나, 다수의 유저가 모여서 개인 간 전투를 벌이는 용맹의 전장, 길드 간 치열한 전투를 하는 길드전과 지역 쟁탈전, 이렇게 MMORPG 장르를 좋아하는 유저라면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유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캐릭터 성장, 협동, 그리고 유저 또는 길드 간 경쟁 등 MMORPG에서 느꼈던 다양한 재미를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원작이 달빛조각사인 만큼 게임에서도 조각과 관련된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작의 주인공이 선택한 조각사라는 직업이 존재합니다. 원작의 설정대로 무직으로 시작해야만 선택 가능한 직업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각사는 조각술과 조각상을 사용해서 전투를 진행합니다. 원작 타이틀이 달빛조각사인 만큼 조각에 관한 여러 가지 컨텐츠도 준비했습니다. 달빛조각사만의 유니크하고 중요한 서브 컨텐츠로 게임 내에서 획득한 다양한 재료를 통해 조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조각상을 제작해서 집에 배치하여 패시브 버프를 획득하거나 조각상 진열대에 일정한 조합으로 조각상을 진열할 경우 세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달빛조각사에는 정통 MMORPG로서의 레트로함에 이런 새로운 경험을 추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조각사 게임에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NC소프트의 대표 게임인 리니지의 AD를 이후 엑셀게임즈에서 온라인 레이싱 게임인 엑셀1의 PD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달빛조각사의 개발 PD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비접속 시간에도 경험치와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모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또는 회사 등 플레이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접속이 어려워 게임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에도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유저를 위해 다양한 캐릭터 꾸미기 코스튬을 추가하였습니다. 달빛 조각사에는 모든 장비 아이템을 꾸미기용 아이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수백 종이 넘는 의상이 준비되어 있으며 별도로 다양한 개성을 살린 꾸미기 전용 코스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기 또한 꾸미기가 가능하여 개성을 뽐내거나 전투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매월 2에서 4세트에 코스튬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런 코스튬은 상점 구입 외에도 몬스터 처치한 후 획득한 재료를 모아 제작해야 하거나 숨겨져 있기 때문에 코스튬을 모으는 것도 충분히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달빛 조각사는 특정 컨텐츠 이용을 강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대로 자유롭게 즐기시면 됩니다. 다만 컨텐츠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 혹시라도 막연하게 느껴지실 분들을 위해 가이드나 위드의 성장 계획이라는 걸 마련했으니 초반엔 그 내용을 따라가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컨텐츠는 낚시, 요리, 조각상, 하우징 등이 있습니다. 낚시 같은 생활 컨텐츠로 얻은 물고기와 필드에서 채집과 사냥으로 얻은 재료로 요리를 통해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스탯을 올리거나 전투에 유용한 버프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별 소유한 집에 조각상 배치를 통해 버프를 얻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테마의 가구들을 설치할 수 있어서 자신만의 집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또 각종 보관함이나 진열장 같은 기능성 가구를 설치하면 짐을 넣어두는 것도 가능해서 가볍게 모험에 나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달빛 조각사의 던전, 혼돈의 입구 컨텐츠는 입장할 때마다 지형이 랜덤하게 생성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던전의 기본적인 공략 방법은 동일하지만 지형의 변경으로 중요 기믹의 위치 또한 바뀌게 되므로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때로는 긴장감 있게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투와 성장 요소 외에도 히든 퀘스트와 업적을 통해 숨겨진 요소들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준비하였습니다. 마음껏 찾고 유저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즐겨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 달빛 조각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런칭을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달빛 조각사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으로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소설을 읽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진 플레이 패턴보다는 유저 스스로 게임 내에서 다양한 즐거움,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투와 사냥으로 장비를 맞춰 캐릭터를 성장시키거나 집을 다양하게 꾸미거나 낚시, 조각 등의 생활 컨텐츠를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아이템 조합으로 캐릭터를 개성 있게 꾸미는 것을 즐겨도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취향을 가진 유저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로얄로드라는 세계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며 모험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